여기만 안 뜨거운 게 있네. 다 뜨겁지. 근데 호떡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많아. 아마 연필 깎으시네. 너무 빨리 했으니까 못 따라가.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안 돼? 하나에 얼마씩이에요? 4개 1,000원이요. 4개 1,000원? 동업병보다 더 굽기 어렵죠 이게? 굽다니. 네. 더 있다가 지지고 해야 되는데. 아니. 풀빵은 여기밖에 안 하죠? 글쎄, 저쪽에도 하는 데 있어요. 시장 안 해도? 그쪽 어디 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. 잘 팔리기는 호떡이 잘 팔릴 것 같은데. 4개 1,000원인데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15,000원씩 나가야 돼. 아, 더 넣을게요. 그러네요. 이거 다 빼고 또 해야 돼. 한 사람에 그렇게 시킨 거예요? 네. 3개 났어야 되는데 2개만 바쁘네. 손이 엄청 빨라야겠다. 안 그러면 몇 개 팔다 끝나겠다. 그리고 타! 빨리빨리 해야지. 그러니까요.
일단 불을 끓일 수 없어. 너무 저기 한번 꺼야 돼. 끄고 조정을 해야 돼요. 네, 그렇겠다. 네, 콜라 드릴까요? 지금 안 되는데 15,000원씩 나가야 돼. 예, 뭐 드릴까? 손 내리는 거 없고 찍는 게. 아, 손이 안 보여. 네? 에이, 이 정도는 아니야. 어떡해. 손 뒤겼어요, 잘못하다가. 그러니까 빨리 뒤집어야 돼. 여러 가지로 빠른 게 이유가 있네. 그럼 몇 개 안에 뭐로 왔나? 아무렇게 담아? 어, 아니, 저거 여러 개 먹었어. 아. 나는 먹었어. 이거 몇 개 빠뜨려도 모르겠다. 에이. 딱딱 세지, 이렇게. 누가 이거 세 번 먹어요. 먹다 보면 없다 보면 장난합니다. 세는 때 그 시간이 더, 저기, 인건비가 더 들어가. 제 말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원한테 단돈 갖다 주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. 야, 그런 거? 몰라. 돈 쓰기 귀찮아서 요새 기계가 있지만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손님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사가는 분들이 많아. 계산은 손이 10개 같아. 칭찬하니까 안 되네. 원래 그래요. 손이 없, 손이 하나밖에 없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럼 아니, 손 두 개구나.